이런 상황에서 2023년, 2024년 이제 전월세 시장은 계속해서 좀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전세 시장이 문제겠죠, 당연히. 그래서 올해는 전세 물량 공급이 또 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하락하고 또 금리가 점차 인하가 되면 또 월세가 연동해서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2023년, 2024년에 강남에 전세 물량이 좀 역대급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강남 전세값이 떨어지면 고가 전세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이제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강남 3구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7천 세대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았던 게 2008년도인데 그때 한 2만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 2024년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뭐 여기서 한 3,300가구 정도 나오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여기 6,000가구 정도,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안 3,000가구, 그리고 신반포 메이플자이 3,000가구,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가구, 뭐 이렇게 보면은 강남이랑 강동 포함해서 거의 33,000가구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단지들은 또 대부분 이제 재건축을 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또 조합원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내포한 것들이죠. 거기다가 일반 분양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규제 지역 다 풀고 또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크게 단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세 물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3년, 20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2021년에 이제 분양이 된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경기가 한참 좋았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았고 전세값도 거의 피크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 당시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셨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매물들이 좀 시장의 매매 급매로 출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일시에 많은 물량이 공급돼서 전세값이 떨어진 사례를 뭐 대표적으로 찾아보자면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강동 포함해서 강남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33,000 가구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헬리오시티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3분의 1 정도 이제 9,500 세대가 공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가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7억 정도 이제 전세 시세를 형성을 하다가 입주 시작되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5억 원대까지 거의 30% 정도가 전세값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송파구 전세값 전체가 이제 하락해서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전세값이 거의 두 배로 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좀 2019년, 2020년도에 그 전세 시장이나 뭐 매매 시장이나 주택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했던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주택 경기가 일단 좋지가 않고,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높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공급 물량도 2023년, 24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남권에 25년, 26년에도 한 18,000가구 정도가 더 쏟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많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단순히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분양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거나 이제 강남권 토지 거래 허가도 곧 풀릴 걸로 예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시장에 출하되는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세 물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지금 전세 거래 비중은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 소화하는 그 전세 물량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